워셔블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손목보호대에 대해 네. 보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제가 센스 있게 이렇게 구별하기 쉽게 이렇게 한쪽씩 다른 제품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 이 제품은 크리올로지라는 제품이에요. 네. 이게 이제 역도 선수들이 쓰는 제품이고 네. 사실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많이 쓰고 있죠 이거. 아, 맞아요. 정말 많이 쓰죠. 네,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맥스트롱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제 친구 키다리 형이 이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신랄하게 한번 두 제품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목보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손목보호대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나 주제에 아, 맞아, 장비를 그렇구나. 하고 있으면 뭔가 사람들이 몸도 뭐 이런 게 아니 요거랑 뭐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보호대라는 거는 어떤 운동의 수준과 상관없이 네. 손목은 여기 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많은 뼈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 뼈가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삐끗해가지고 다치면 병원 가면은 병원에서 잘 어디가 다쳤는지 잘 알지도 못해요. 맞아요. 워낙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번 다치면 만성적으로 계속 아프죠. 시큰시큰. 네, 애초에 다치기 전에 네. 보호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게 있어. 초보자분들께서 나는 중량을 지금 많이 다루지 않는데 굳이 손목보호대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데 중량이라는 건 상대적이에요.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100kg가 가벼운 사람이 있고 100kg가 맞아. 무거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본인한테 무거운 무게를 초보자분들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네. 손목보호대는 무조건적으로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프고 나서 병원 가면 늦어요. 맞아.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우리도 운동할 때 예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왜냐면 한번 다치면 우리는 하루 쉬면 될 거를 한 달 쉬어야 되니까 맞아. 그런 측면에서도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크리올로지 네, 잠시만요. 크리올로지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고 있고 네. 또 괜찮아요, 제품이. 제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굉장히 쫀쫀하고 재질이 그리고 여기 약간의 뭐 마찰을 방지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 감았을 때 조금 편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역도할 때 쓰는 거다 보니까 네. 너무 압박이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손목이 압박이 심하면요 네. 장점이 뭐냐면 얘를 잡아주게 되면 그립을 줬을 때 이게 압이 올라가면서 안정감이 생깁니다. 맞아요. 네, 무기가 힘을 더 쓸 수가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뚱뚱하고 이게 세니까 너무 이게 압이 쪼여가지고 하다 보면 피가 안 통해서 손이 좀 아픈 느낌? 네, 맞아요. 전기를 만나는 현상을 생길 수 있는 그렇다 보면 이거를 조금씩 느슨하게 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걸 하는 의미가 좀 없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풀었다 감았다를 너도 그렇지 않아? 맞아요, 맞아요. 이건 약간 좀 길다는 장점 아닌 단점? 약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게를 치고 안정감은 굉장히 있는데 네. 그럴 때는 근데 좀 길다 보니까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1시간 반 이렇게 긴 시간을 하기에는 압박감이 조금 있어요. 풀리면 느슨해지고 일단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좀 길고 너무 뚱뚱해진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맥스트롱 제품입니다. 네.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길이가 짧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재질이 좀 얇습니다. 이거보다 재질이 맞아요. 좀 얇고 약간의 이제 신축성 있죠. 그죠. 그리고 신축성이 좀 있고 내구성이 조금 이거보다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약간의 아무래도 얇으니까. 얇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얘는 이제 손가락을 거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감기가 조금 수월하죠. 네, 맞아요. 엄지손가락 걸고 이렇게 감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맥스트롱의 가장 큰 장점은 길이가 정말 딱 알맞아요. 굉장히 충분히 보호대 역할을 하면서도 긴 시간 오래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크리올로지 제품을 쓰다가 키다리 형이 이걸 만들어서 줬을 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 써보고서 잘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 친구가 만들어서 제가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 너무 괜찮은 제품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손목이 진짜 얇아요, 형님. 그래서 나도 그래. 스트랩을 할 때 스트랩이 널널해져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좀 뭐랄까 운동이 좀 덜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목 보호대를 한번 감고 그 위에 스트랩을 이제 하면 이게 스트랩이 딱 맞더라고요. 저도 등 운동할 때 얘를 감고 하는데요. 네. 나는 이제 이유가 그 이유라기보다는 이게 얘가 여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립감을 훨씬 더 압이 잘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등 운동할 때도 저는 감고 그 위에 스트랩을 한 겁니다. 이 이유를 제가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잡아주고 여기 손목이 잘 잡히니까 스트랩을 꼈을 때 더 잘 맞고 그럼 운동이 더 잘 된다
그냥 스트랩을 꼈을 때보다 훨씬 더 뭔가 힘이 잘 들어간다. 이런 게 이제 형이 말해준 원리처럼 이제 그 아까 압인가 봐요. 그렇지. 자,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여기서 가격입니다. 맥스트롱은 이게 지금 13,900원에 이제 배송비가 이제 붙죠. 배송비가 3,000원인데 네. 그렇게 해서 요것만 딱 주문한다고 했을 때는 16,900원이 됩니다. 어쨌든 배송비 포함해서는 16,900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요 크리올로지 제품은 네.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18,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정도 네, 맞아, 맞아. 남아요. 그리고 배송비는 2,500원.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저가는 아마 2만 5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비싼 데서는 22,500원 정도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생각난 것 중에 사실 이 두 개의 장점과 단점 비교할 게 하나 더 있어요, 형님. 요거는 맥스트롱 사이트 들어가시면 컬러감이 되게 많아요. 아, 이 부분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컬러감이 민트색이죠. 네. 민트색이고 또 빨간색 있잖아요. 저 빨간색 있어요. 보라색도 있던데요. 보라색도 있고. 굉장히 컬러감이 다양한데 여러분들 컬러를 네. 고르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본인의 운동복을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이제 벙훈이 보면은 빨간색 티에 빨간색 바지에 뭐 빨간색 신발 신고 막 이럴 때가 있어. 맞아요. 가끔 그럴 때 일부러 맞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네. 입다 보니까 된 건데 맞아요. 거기에 만약에 빨간색 스트랩은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화려한 의상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나 검은색 무난한 걸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채색을 그치. 딱. 근데 운동복이 만약에 흰색이나 검은색 종류가 많다. 그런 분들은 이제 포인트로 소목 보대를 뭐 보라색이나 뭐 이런 민트색, 그 빨간색 이런 거 사시면 굉장히 느낌이 있습니다. 패션적으로도 쓸 수가 있네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옷 색깔이 화려하면은 화려한 걸 자제해야 돼. 아 그렇구나. 제가 봤을 때는 손목 보호대는 소모품이니까 아낌없이 그냥 한번 과감히 투자를 딱 해서 써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거 좋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맥스트롱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한 표. 이거 크리올로지랑 맥스트롱 다 사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가성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일단 손목 보호대 중에 저는 이만한 걸 저는 진짜 많은 걸 써봤는데 뭐 시크 뭐 저도요. 근데 맥스트롱만한 제품은 저는 못 봤어요. 네. 제일 완벽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저도 사실 맥스트롱에 한 표 더 던질게요. 왜냐면 이 키다리 형님이 사실 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 제품을 써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거 썼었어. 네. 근데 이 써보셨던 거에 대한 단점을 생각하시고 보완한 거. 이 제품을 보완하셨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길이가 좀 짧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나는. 사실 그리고 봐보세요. 이거는 역도 선수용이잖아요. 이건 딱 봐도 우리 피트니스 헬스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이 만들어진 목적에 대한 본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거 한 표 잘했죠? 아 말을 잘했다고 기호 하나 보내주겠지 너.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잘 보시고 비교를 해보시고 뭐 저희 둘은 이걸 추천을 했지만 네. 마음에 드시는 제품을 사셔서 손목을 네. 꼭 보호하시고 운동하시기를 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포인트예요. 절대 편드는 게 아니라 포인트입니다. 네, 보호가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포인트예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